식당을 운영하면은 여기에는 카운터도 있고 홀서빙도 있고 주방장도 있어요. 그럼 양파 까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식당에 찾아가서 밥을 먹는 손님 입장에서도 카운터, 홀서빙, 주방장 정도는 자주 알아요. 음식 맛이 변하면 주방장이 바뀌었나? 홀서빙이 바뀌면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분이었는데 오늘 서비스가 다르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 안에 양파 까고 설거지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당도 나한테 와서 이미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다려도 자기 존재를 모르면 야 나도 있어. 오늘부터 나 양파 안 까. 오늘부터 나 설거지 안 해. 이러면은 식당이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신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몸에 이미 와 계셨는데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자주 접하지 못하고 내 몸에 자주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나 보다 했다가 어느 날 느껴지면은 새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이분이 새로 오셨는지 이미 계셨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지도 저도 확실하게 100%라고는 장담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른 무당들이나 같이 기도를 가보면 알아요. 기도를 가보면. 기도를 가서 내가 지금 답답해. 답답해서 어느 선생님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기도를 가서 나 혼자라도 갔어.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분이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 내 몸에 실려서 아이고 내가 왔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그분이 하는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의 99%는 나는 진작에 와 있었는데 나는 옛날부터 와 있었는데 너가 한 번도 나를 안 찾아서 너가 한 번도 내가 있다는 존재를 못 느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조금 답답하게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내가 내일부터 문 열어주고 손님 넣어주고 전봐주고 할 거야. 여기서 99%는 나는 이미 진작에 와 있었는데 이 말이 반드시 따라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느끼는 한도 내에서 어느 분이 어디서 새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로 오셨다는 것보다는 이미 와 계시는데 내가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브레이크 패드가 다다라서 고장나기 전에는 브레이크 패드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 밑에 나사못 하나 베어링 하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고장나기 전에는 내가 그 나사못 베어링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자동차는 굴러가 그냥 내 눈에는 핸들만 보이고 바퀴만 보이고 문 열고 타서 시동 걸면은 가는 걸로 알아.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부속품들이 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내가 알고 인식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 증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분들이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이분들 주변에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나사못, 베어링,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굳이 다 몰라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야 나도 있어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늘상 어디서 새로 온다라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이미 와 계신 분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이분이 왜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계시나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분이 내 몸에 실리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사못이 있는지 베어링이 있는지 고장나기 전에는 모르는 것처럼 내 몸에 실리는 표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가 안 들기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 타이어 바퀴가 빵꾸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타이어 바퀴가 빵꾸 나기 전에 바람이 설설설설설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이상하네. 엔진오일이 부족하면은 차 소리가 시끄러워 이상해. 그렇게 서서히 표시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당들에게 내 안에 계신 조상님도 그렇게 서서히 나한테 표시를 주고 계신 분이 99%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평상시에 느낄 때, 아, 오늘은 갑자기 술이 땡겨오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은 갑자기 초콜릿이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지 마시고,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어떠한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 갈고 촛불 켜고 저녁에 자고 낮에 손님 볼 때까지 어떠한 느낌에 내가 평상시에 다른 특이한 느낌인 나를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무당은 내가 점을 보고 손님을 볼 때도 내 신당의 내 조상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합의 받고 좌정시키고 하는데에도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이 직이 감정 두 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 아 배가 아픈데 이게 아, 저 손님 내조상도 아닌 것 같고 그랬다가 또 한 시간 있다 또 괜찮아져. 근데 또 한 이틀 있다 또 배가 또 아파. 아 이게 또 이상하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어렴풋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들 때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신명이 올 때 찾아달라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분들이 반드시 새로운 신명일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신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와 계시는데 이미 와 계신 분이 기다려 주려도 나의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있다 나도 진작에 와서 너한테 전 봐주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